진상무쌍2 맹장전의 원소무쌍모드 아마도 마지막 전투겠죠. 오장환 전투입니다. 모두 잘 들어라. 이번 전투에 원시의 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다들 죽을 각오로 싸워라. 조조,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결국 원소의 최종 라이벌은 조조였습니다. 그리고 촉당을 먹은 조조답게 역시 최종 결전은 오장원에서. 조조를 파멸로 이끌지 하긴 이미 뭐 하북땅 뭐 그리고 이제 중앙 뭐 낙양 허창 뭐 이런 원래 조조의 위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은 다 뺏긴 상황에서 최종 전투로 내밀 만한 거는 결국 오장원 전투만 남아 있었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합비야 오나라가 먹어버렸고 몸소 선봉에 서서 수도를 출발한다. 이번 전투가 최후의 결전이기라도 한데 두 영웅이 결전의 땅으로 선택한.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헌재도 쩌리가 되는 건가? 원소와 조조 전장에서 마주친 것이 세 번 결말을 내야 할 때가 찾아왔다. 젊은 날엔 버스로서 한때는 호족수로서 그리고 지금은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숙적으로서 마주했다. 승자는 오직 한 사람. 네, 라임이 아주 쩌는군요. 버스로서, 호족수로서, 숙적으로서. 자, 여튼간에 네, 뭐야. 야, 이거 뭐 조조 대놓고 지금 저 넓은 땅에 저렇게 배치를 하고 있네. 조조, 드디어 내가 왔다.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내주마. 준비를 갖출 때까지 투석 부대를 사수하라. 중앙의 진을 탈취해서 조절을 쳐라. 아니 왜 이렇게 시키신 게 많으셔? 중앙 탈취? 저기 장수 감명 있긴 있군요. 역시 이런 병기 담당은 하후연인가? 쫓지 말고 이대로 원군을 기다려라. 일단 여기 진을 먹기는 했는데 여기 먹으면 대체 뭔 이득이 있다고? 별로 이득은 없어 보이거든요. 좀 더 힘발라. 하여튼간 정무장들이 만약에 플레이어였다면 지금쯤 가드 버튼이 아예 고장이 나 있을 겁니다. 이제 원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아마 패드의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한데 L1 버튼만 맨날 다 고장이 나와 있을 거야. 응? 그리고 언제나 초속으로 털리는 내 알량과 문추 좀 그만 좀 털렸으면 좋겠는데 맨날 털려.
개인적으로 적을 좀 멀리 날리고 싶었는데 네, 라곤이 도와주질 않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 하, 그리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적, 궁수! 서둘러라, 서둘러! 적군은 눈앞에 있다! 얼마 안 남았다! 반드시 지켜내라! 뭐야, 궁수 어딘가 또 있나? 그리고 오장원의 단골 이벤트 지원군. 네, 지원군이 아니라 복병이군요. 생략이 통할 줄 알았느냐? 근데 저기 뭐 아무도 없는데 저기다 뭐 복병을 깔아두면 뭐 누구를 기습하는 걸까요? 누구를? 좋은 모양이. 뭐야, 난 털린 줄 알았는데. 좋다. 적은 약해져 있다. 단숨에 돌격하라. 네, 아까 원담이 죽었다길래 그건 당연히 이제 투석기까지 같이 네 뻗은 줄 알았는데 네 별로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저기에 있는 장수들은 다 잡고 나왔는데 여전히 장압은 고전. 사실 이게 상대 사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뭐 적을 때려본다 한들 아군 사기 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하고 적군은 항상 최고 사기에다가 그냥 게임 특성상 이벤트도 항상 이제 적의 사기가 오르는 이벤트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답이 없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이 사기라는 요소가 플레이어에게는 그다지 체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 정도. 만약에 상대 사기가 높을수록 적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진짜 이런 상황이 끔찍했을까. 아군이 올 때까지 버텨라. 우군과 합류한 것이 좋겠습니다. 원담이 아니라 고람이었구나. 네, 어쨌거나 뭐 투석기 저거 없어진다고 해도 저에게는 진짜 뭐 영향이 없으니 저거 투석기가 그냥 적만 맞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분명 얻어맞거든요 저거.
악마가 내게. 오 이런. 하필 저기 오른쪽에 궁수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다행히 저기 거점에 아직 항아리가 있으니까 저 항아리에 가면 아마 50짜리 핀은 하나 있을 거예요. 가다가 제발 궁수하고만 안 맞추시길 기대를 해보죠. 그래요. 여기에 바로 어딘가에 항아리가 없네? 왜 없지? 아니 저 옆에 항아리는 내가 먹었는데. 이제 어떡하죠? 적토마까지 지금 버리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서 화살은 계속 날아오면서 제 뒤통수를 간접히고 있고 여기건 내가 아까 먹었잖아. 아 이렇게 되면 한참은 또 뒤로 돌아가서 만두부터 일단 찾고 가야겠군요. 문제는 저 거리를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건데. 조조의 목을 노려라. 이번엔 결판을 내자. 오, 이번엔 아군 중원이 좀 많아 보여요. 항상 이제 아군이 중원이 왔다고 해봤자 정작 중원군 숫자를 세어보면 뭐 10명, 15명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꽤나 숫자가 많아 보이는군요. 그래봤자 사기가 낮아가지고 다 털리겠지만. 결국 튼튼한 두 다리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라면 항아리가 하나쯤은 있겠... 없네? 아니 왜 없어? 야 항아리 다 어디다 두냐 너희들? 여기 뒤에 항아리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옥새고. 아니 여기 항아리도 없네? 어디로 간 거죠? 아니 뭐야 항아리가 없어. 아 이런게 가장 싫은데. 네 별로 의미없이 이거 체력회복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 생각해보면 말을 부르는 시스템이 이 작품이 나오고 난 뒤에 한 거의 뭐 10여 년 뒤에나 나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진짜 끔찍스럽죠. 외칠편 이전에는 아무도 말 부르기란 거를 생각을 못했는지. 아 말 부르기 자체는 5편부터 나왔구나. 달리면서 말을 타는 게 7편부터. 어쨌거나 5편 이전까지는 왜 말을 부른다는 개념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까. 일단 수많은 아군 병력들이 저렇게 남쪽으로 공격을 가고 있는데 저렇게 모이니까 또 몇 명 안 돼 보이네요. 굉장히 적어 보여. 자 여기라면 항아리가 없네. 네 드디어 체력 회복했으니 이제 적을 때려잡으러 가야겠죠. 기나 긴 여행이었다. 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저렇게 바로 저쪽으로 못 올라가는데. 여기는 하필이면 이렇게 언덕으로 막혀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전 또다시 여기서 시작 지점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네 아직까지 저의 여행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니면서 지금 체력 회복제는 많이 찾았네요. 여기저기 이래 많네 많어. 그런데 이거 딱 그린 꼬라지가 남쪽에 치고 있으면 저 북쪽의 적들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뒤통수를 칠 그런 그림인데. 저기 위에 적들은 어디로 몰려가는 걸까요? 날 쫓아오나?
저기 다리를 건너서 오면 일단 네 지금 남쪽에 있는 원소군의 본진 뒤통수를 이제 딱 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봤자 제가 조조를 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비록 걸어가고 있지만요. 자 이제 좀만 더 걸어가면 이제 격정지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거 참 조조군 쪽에 병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사마이? 자 이렇게 사기를 상승을 시켜놨으니 뒤에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서 막아주고 있겠죠. 그동안 저는 이제 조조군을 두들겨 볼까 합니다. 아 진짜 선풍속성이 필요하다. 응? 아니면 양속성이라도. 싸움으로 승부를 내잔 말이지. 좋다. 본인 세력이 더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제 칼 들고 네 싸우러 가겠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과연 명조? 응? 진짜 조조 근처에 딱 조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장수 옆에는 항상 누군가 몇 명씩 있죠? 친위대라던가. 근데 이번 조조 근처에는 진짜 아무도 없어 보이는군요. 자, 아무도 없다는 소리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제가 이거 호위병 방집을 공격으로 해놔도 누구 하나 방해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응? 안녕 조조! 덤벼보게나. 덤벼!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라! 그렇지! 내 궁수들 잘한다! 아니 이거 비겁한 거 아닙니다. 저 녀석들도 분명히 근처에 여러 명의 병사들을 배치해 놨었잖아요. 전 그걸 다 뚫고 왔다고요. 근데 마지막에만 갑자기 1대1 하자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줘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쪽수의 이점은 항상 살려야지.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원수는 마지막 라이벌인 조조도 물리치고 드디어 천하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우우! 찬양하라 하북의 영웅 원소! 热漠的尊严，决裂。